사실과 해석은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되고 거기 에러가 남았던 소재를 평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해석을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사실과 팩트를 뭐 저기서 해석을 믹서시켜 놓으면 읽는 사람은 또 그걸 만약에 거기 의도가 있다면 그런 악의적인 의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건 아닌 거예요. 2014 후보 엄태준입니다. 지난 5월 16일 송석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SNS 공간에 김경희의 단판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공장을 뺏겨서 SK하이닉스가 본사를 이전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방세 수입 때문에 용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김경희 후보께서는 최태원 회장과 만나서 단판을 해서 본사 이전을 막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천은 지방세도 못 받는 빈 털터리가 될 거라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 놓고서 이게 다 저 엄태준 탓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의식해서 그런지 추측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맞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입장도 그 내용도 형편없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단판을 하겠다는 말에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말은커녕 그런 분위기조차 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2019년 이천 용인 청주의 삼각벨트, 트라이앵글 벨트를 발표하면서 이천에는 본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10년 동안 35조를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전이 아니라 본사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SK의 입장입니다.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82조, 국내 3위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입니다. 회사 운영은 철저하게 글로벌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그룹 총수가 지자체장 한 사람을 만나서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장난감 같은 회사가 결코 아닙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러한 글로벌 전략에 따른 일환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이천과 용인이 줄다리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필요하면 용인에도 짓고 중국이나 미국에도 짓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건 모두가 이천이 빼앗겼다는 그러한 말입니까? 그래도 지역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의 생각이 어떻게 그리 좁다란지 민망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김경희 후보님께서 확실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회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낸다고 할 때 그것은 본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금의 규모는 본사의 유무가 아니라 건축 연면적 그리고 종업원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하이닉스는 청주에도 세금을 내고 성남에도 세금을 냅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준비되셨다고 하는 분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시니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천 시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사 이전설은 불안과 공포 심리를 조장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마타도어입니다. SK하이닉스의 본사 기능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 16일 며칠 안 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님하고 저는 스마트 반도체 특화도시 공동정책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제 캠프 사무실에서 체결했고요. 협약식을 통해서 김 후보님과 저는 경기 남부 반도체 밸리 완성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협약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SK 하이닉스로 갔습니다.
하이닉스 측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천의 본사 기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연구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약속했고요. 사실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겁니다. 특별한 것도 사실 없는 겁니다. 김경희 후보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이 김경희 후보님과 담판할 일도 없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무리 선거 때라고 하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볼모 삼아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 마타도를 유포해서 시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리고 상대 후보를 선심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종업원과 가족들 그리고 연관산업 종사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인구가 우리 이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연간 수조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지난 5년간 이천에 납부한 세금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천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SK하이닉스와 그 연관산업이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가 최대한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와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하이닉스와 협력해서 병원도 짓고 또 학교도 세운다고 말은 하고 뒤로는 의심하고 불안을 조장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끝으로 김경희 후보님께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하이닉스 본사 이전설 이것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정말로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대기업이 최태원 회장과 김경희 후보님이 담판을 해서 김 후보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또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마타도어로 상대 후보를 흠집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니다. 네, 김길복 변호사님. 예. 사실이 아닌 마타도어로 상대 후보를 흠집낸 부분, 요 부분 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셨는데, 예.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말이나 생각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누구라도 내일 죽을 수 있는 거죠. 죽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하면 합리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게 굉장히 높다. 시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묻고 아 그렇죠. 그러면 대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염려를 만들어낼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회사 입장이 분명하고 그런데 왜 그것을 인위적으로 상상이나 이것을 만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제가 묻는 거예요. 만약 그게 다 사실이어도 백과 양보해가지고 김경희 의원이 걱정하고 하는 것에 다 동의한다고 했을 때 그 단판을 짓는 일을 저는 못하고 김경희 의원님만 잘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과 생각을 좀 분리해서 또 시민 여러분들께는 그렇게 해줘야죠. 아 이건 내 의견이야. 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팩트와 생각이 믹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희 후보님께서 이전한다고 하면 도대체 회사가 그러그러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다른 뭐 김경희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보가 있다는 건지 그 밝혀주세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네. 부분은 상대 후보를 흠집을 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어무본님을 흠집을 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그런 거잖아요. 제가 현직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금 이렇게 김경희 의원님 말에 따르면은 본사 이전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은데 현직 시장은 뭐 했냐? 내가 되면 내가 단판 짓겠다. 시장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회사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러한 추측이 상식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데 그런 상식적이지 못한 그 추측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선거 기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되면은 단판을 지어서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네, 배석환 기자입니다. 김경희 후보가 지난 5월 16일 날 SNS를 통해서 김경희 후보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단판을 치겠다. 그래서 본사 이전을 막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17일 날 자, 그 김경희 씨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천에 그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16일 날 그 말을 하고 17일 날 그 김은혜 후보를 만나가지고 소부장과 관련해서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어떤 식으로 좀 판단이 되는지. 예. 사실 어렵지 않은 건데요. 이 반도체 산업은 소부장 기업이 지난번에 우리 일본하고 관계해서 그 무역 분쟁이 있을 때 분명히 알았던 거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이 됐든 그 소재 부품 장비 이것을 공급받아야만 되고 제대로 그 우리 국내에 그런 그 우수한 기업들이 사실은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양질의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일본 쪽이었어요. 특히 그 세 가지 부품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소재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이걸 국산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노력을 해서 지금 성과가 많이 와 있는데 이 원삼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 것은 사실 소부장 기업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만들기 전에 그 소부장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그렇게 오겠냔 말이에요. 정부가 그렇게 났으면. 중요한 거는 저희는 그때 제 생각을 그랬습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이 자본력이 훌륭한 적이잖아요. 뭘 만들면 테스트베드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것들. 근데 중소기업들은 생산력이나 우수한 저기 그 아이디어들이 있어도 그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를 검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자부 가서 우리 이천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그 테스트베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세라믹 종합 솔루션 이거 설치하겠다. 우리 땅은 우리가 되고 우리 경기도도 설치시켜서 건축비는 우리 같이 내가지고 지을 테니까 장비를 좀 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300억 원 넘는 것을 예 해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려면 도대체 그분들이 뭐가 답답한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천에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그 중소기업들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운 목적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는 그러한 부분과 관련되고요. 특히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님은 언론에 떴잖아요. 경기 북부에다가 반도체 도시 만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는 김경희 후보님은 같은 당이긴 하지만 우리 이천 지역 시장이 되겠다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이천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거듭하게 사진 다 올려놓고 말이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같이 좀 저 불러서 하나 꼼꼼히 다 물어봐줬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민들한테 좀 알 수 있도록. 이게 같이 만나지 않고요. 각자 따로 말을 하면 말이라는 거는 못할 게 없습니다. 꾸밈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 저보다 뭐 더 잘 아시잖아요. 언론이니까. 같이 불러서 분명하게 맥을 짚어가면서 공통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좀 하셔야죠. 저는 그거는 알지도, 그 바탕을 알지도 못하고 핵심을 잘못 짚은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모순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이제 별개 얘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기존 이제 4년간 시정을 이끌으시면서
하이닉스를 위해서 나름대로 주변이라든가 하이닉스를 위해서 그 추진하셨던 사업 또한 재선이 되시면 내가 적어도 이런 부분은 그 하이닉스의 어떤 편익 제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겠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좀. 예, 이런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천씨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무슨 뭐 저기를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수준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코칭한다고 해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미 계획이 세워 있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거 요구하고요. 우리한테 요구할 거 요구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걷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일례로 스마트 IC가 이제 2만 명으로 이제 종업원을 따지면요. 만 명은 여기 살고 만 명은 출퇴근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 와서 그 회사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사실 별도의 그 스마트 IC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사실 그것도 계획을 잡으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회사의 요청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의 문제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송수관 문제도 나왔잖아요. 아니 안성하고 용인은 야 못 가. 야 돈 줘. 이래가지고 그 인센티브 받아내고 했는데 이천은 왜 그 짓도 안 하고 그냥 놔줬냐 이래요. 그러면 그거에 동의해 주시는 장 물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냐면 선제적인 투자가 안 되면 그냥 밀리고 밀리면 세계 경쟁에서 그냥 아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청주에 뭐 홀수죠? 그죠? 홀수를 지어요 보통. 예, 11, 13, 뭐 15 이렇게 짓죠. 우리는 짝수를 짓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뭘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그때 어떤 제품을 생산할 건지 예측해가지고 그 생산 라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지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서 세수가 나오면 우리가 뭘 거기를 위해서 뭘 해줬는지 이런 걸 물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전선 올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이천 지역에서도 광주에서 그 시민들이 맞고 하니까 하이닉스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에서도 그런 조짐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시민들 만나서 나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돼서 같이 서야 되지만 지금은 SK하고의 문제인데 SK와 이천시는 운영 공동체다. 이게 더뎌지고 하면 그 손실이 다 우리 이천시로 오는데 요구하실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이거 지지해 주셔라. 그러면 SK가 사업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더 많은 그 세수를 낼 것이고 우리가 그 청을 들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좀 하면 되겠다 해서 설득이 되어 좀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쪽으로 한다 그러면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하게 하고 뜯어내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러는 거예요. 단판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SK 입장에서 김경희 후보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기업은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보다 만약에 저쪽이 걱정이 되는 것은 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뭐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아니면 같은 값이겠네? 이러니까 그런 건데 저희가 훨씬 못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 보겠어요. 해당 지자체하고 과거의 경험을 비춰왔을 때 아 여긴 정말 우리가 원하면 그거 적극적으로 해결해줬어. 그러니 여기를 같이 있어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죠. 회사에 대해서. 근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하고 선거 때가 되니까 그거를 시민들한테 마치 그런 것처럼 불안 조장하고 이거가 아닌 좀. 의원님 제가 여쭤본 부분은 이제 그 기업도 기업이지만 직원들에 대한 어떤 생활 편익 인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SK 하이닉스에서 지방 세수를 낸다고 해서 그 돈을 SK 하이닉스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시민들이 동의하는지. 사실은 회사가 있으면 이득도 있지만 손실도 있죠.
그 큰 기업이 오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럼 굳이 자세히 설명드립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죠. 심지어는 어떤 의원님들은 아니 그 주변을 위해서 써야 돼. 그 회사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맞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전체 시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이천시 발전의 장래를 보면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나은지를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SK하이닉스 그 앞쪽에는 현대전자가 세워지면서 형성된 그 상가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오래됐고 계획 없이 만들어진 거라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다 쏟아부어서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과연 그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걸 하는 것에 건물 다 사들이고 땅 사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다만 거기에는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게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의 그 편의를 제공하려고 굳은 마음 먹고 있는 거고요. 그것만큼은 해결하겠다고 해서 공약까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접한 그 경험과 정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법정을 하기로 하면 끝도 없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바라면 끝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객관적인 정보가 어떤 것을 예측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주어진 그 객관적인 정보는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돼서 후보님이 그렇게 그것을 해서 그 우려나 걱정을 이렇게 증폭시켜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김경희 선배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아 이제 판단하시겠죠. 국가님은 27호 홍성룡입니다. 예.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금 공약상은 스마트 반도체 특화 도시 관련 내시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동 정책 협약도 체결했고 그 관련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마디 말씀 주세요. 네, 뭐 너무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사실 가장 답답했던 게 이제 그 우리 이천시는 이 SK 하이닉스는 수정법에 따르면 이게 가능하지도 않은 겁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82년도 수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현대전자 정주영 회장이 이 넓은 부지를 마련해서 현대전자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수정법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득권으로 인정이 돼서 어마어마한 평수예요. 지금도요. 사실은 용인 그 클러스터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면적이 요거보다 조금 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저 우리 그 수정법이 이천에 발목을 잡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거기 SK 발전하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2020년도에, 정부에서 21년부터 40년까지 적용되는 20년 정규는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마련하면서 이천은 생태만 중요하고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도시로서의 특성이다. 그래서 용인하고 수원을 합쳐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군에 속해 이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독자적인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면 도와주겠다라고 한 거고 그때 저는 그랬어요. 이게 혼자 힘으로 사실 안 되거든. 다른 스마트 반도체 도시군들은 전체가 자연보전권은 아니에요. 우리만 그래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싸우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도시연합을 제가 제안한 겁니다. 반도체 도시들이 여러 개 있는데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 좀 어깨를 걸고 우리 공동의회도 만들고 특별지방자치단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대응을 하면 훨씬 우리로서는 다른 데는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원군인 거예요. 당시에 또 K반도체 그 특별법도 만들 거라 상황이었었고요. 해서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왔고 그분들이 다 그때 같이 협약했던 분이 다 당선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경기도지사가 새롭게 또 탄생을 하게 될 거고 그분하고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다면 그 가속도가 붙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되고 또 공동의회도 구성을 하고 공동조례도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속도가 붙을 것 같아서 그거부터 좀 했던 거죠. 예. 전시장의 SK 하이닉스 관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